2021년 9월 11일 밤 11시 밤 10시 40분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각 종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두산 인프라 뭐 수주됐고요. 두산 인프라 이제 현대 쪽으로 넘어갔고요. 이제 정리가 돼서 구경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아마 조만간 이제 관종 해제는 할 것 같아요. 이제 구경 조금만 더 하고 정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좀 뭐 시끄럽죠. 나 EID 유증 그 STX랑 똑같은 건데 일반 공모로 해서 그러니까 주주들 상대로 해서 이제 그 유증을 하겠다라고 해서 많이 빠졌는데 빠진 다음에 470까지인 걸로 했던가요? 그런데 어쨌든 시작할 때 그냥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수익이 뭐 그래도 나름 잘 나왔어요.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이런 게 있고요. 뭐 투자를 하긴 할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기다리셔야겠죠. 예. 기다리시면 나중에 한번 크게 나올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모가디슈가 이렇게, 네. 뭐 지금 해외로도 뭐 수출 잘 되고 있고, 네. 이렇다고 합니다. 이거 이번 주인가요? 맞네. 그리고 이제 LG화학. LG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지다가, 뭐 호재일 것처럼 지금 뭐 나오는 게 애플카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LG 뭐 전자나 이런 데 살짝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요런 거 지금, 리얼 폴딩 윈도우. 요게 이제 나중에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자동차. 사실 뭐, 폴딩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쓰기가 더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 사용 범위는 더 크다고 보고, 나중에 좀 확대되면, 뭐 가정에도 좀 많이, 쓰이게 될 건데, 어떤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 한국 화본, 요렇게. LNG는 이제 계속 될 거라서 계속 공급 계약 나올 거예요. 그리고 2025년까지입니다. 5년. 5년 안에 태양광 풍력 설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미국이 아니고, 네. 유니센 영향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덱스터가 AI 기업 투자한다고 합니다. 벤처 캐피탈, VC.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지긴 할 거예요. 하반기랑 내년부터 해서 한국 뭐 보니까 그 원래 영화 감독만 하시던 분들이 시리즈물 제작을 또 많이 들어가고요. 좀 OTT 쪽으로 거의 뭐 넘어왔다고 봐도 될 만큼 시장 변화가 크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쪽은 하반기, 그러니까 거의 한 겨울 부근, 가을, 겨울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쪽 시장 상당히 클 거라서 이쪽 일하시는 분들 이제는 옛날처럼 뭐 돈 안 뜯기고 일할 수 있지 않나라는 저도 뭐 이쪽 관련 쪽에서 일을 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FN 가이드 이렇게 해서 뭐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버터가 그 리믹스 때문이긴 한데 원곡에 다시 1등을 했어요. 대단하죠. 네. 뉴스가 별로 안 나오는데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요즘에 워낙 엄청난 것들이 많아서. 그리고 대한전선이 네, 수주 했다고 그래서 살짝 올라왔다가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이거 쓴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좀 장이 안 좋았고 금요일은 원래 하락하는 거고 이제 다음 주니까 다음 주 이제 추석 전주, 설날 전주 이럴 땐 좀 많이 빠져요, 기본적으로. 근데 워낙 많이 좀 빠져 있어서 좀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하루 이틀 정도는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수요일 정도 금요일 날 미국장이 안 좋아서 한 화수 한 수목 이 정도 살짝 올랐다가 엄청 뺄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 현금 수익 난 것 중에 현금 좀 있으시면 좀 정리했다가 그 이후를 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엔터도 그렇고 게임 전방위적으로 다 지금 다 뭐 금지를 하는 그러니까 당의 힘을 좀 키우려는 이런 게 좀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예, 두산 인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하이브 포함해서 엔터주가 다 빠졌는데 한 8-9%까지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금요일날 그래서 YG 플러스 영향이 좀 컸는데 우리나라 아마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하죠. 그쪽에서 매도를 좀 심하게 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그렇고 한진중공업 이렇게 해서 수주. 한진중공업이 좀 뭐 그래도
적당히 살아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합병 하긴 할 건데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지금 아시아나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는데 제가 이제 정리할 정도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털고 다시 밑에 빠지면 다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YG 이제 원래는 한 10시, 11시, 12시 정도에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좀 정석인데 보통 그래서 그때 좀 올라가면 한 절반 팔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엔터 주주들 다 빼버려가지고 네 시작에 살짝 좋다가 완전 밀렸어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 팔려고 했는데 못 했고요. 그다음에 위버스샵 예약 판매 리사 MD 머천다이즈라 그래서 그냥 뭐 쉽게 설명드리면 뭐 리사가 뭐 입는 옷 양말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팬클럽들이 사서 입기 좋은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제가 깔아서 봤는데 마감이 10월 3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다음 달 말일까지 이걸 예약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양말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5개 이상 뭐 이렇게 제한 걸어놓긴 했더라고요. 뭐 많이 사나 봐요 보통. 그래서 매출이 이렇게 되면 이제 4분기로 넘어가죠. 그리고 3분기도 요게 좀 잘 되긴 했을 겁니다. 이게 3분기 께 그 2분기에 안 잡혔다는 BTS 쪽은 그렇거든요.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굿즈 머천다이즈가 이제 뭐 굿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3분기로 잡힐 수도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3분기, 4분기 그래서 내년까지 괜찮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YG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한 8,000원까지는 좀 무난하고 빠지더라도 그리고 좀 올라가면 10,000원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때 되면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가 유튜브 구독자 1위 1위 됐고 어저께까지 봤는데 오늘 낮까지 봤는데 그 리사 신곡이 한 6천만 회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 네 구독자만큼 네 그렇고 이제 NYCT라고 해서 맞나요? 여기 저기 중국 채굴 하던 기기들을 이제 중국에서 막으니까 카자흐스탄으로 다 옮겼다고 합니다. 이제 전 종목 하나씩 볼게요. STX부터 보겠습니다. 미친 듯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수소 모빌리티 뭐 차부터 해서 그 현대부터 해서 그 수소 모빌리티에서 이제 각 우리나라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 총수들 다 모였죠. 그래서 요때 살짝 올릴려나 했는데 그 반응은 없었고요. 원래 STX 중공업이 미코나 여기 그 두산 같은 경우는 SOFC 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좀 규모가 큰 거긴 한데 여기랑 근데 미코랑 STX 중공업이 없었던 걸로 봐서 조금 뭐 분야가 다른 게 아니었나 아니면 좀 비싸서 안 갔거나 뭐 둘 중에 하나를 예측해 봅니다. 아무튼 여기 수소 모빌리티 이쪽에는 참가를 안 했어요. STX 중공업에서. 그리고 지금 삼자배정 유증 들어올려나 싶을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전에 뉴스로 한번 뜬 적이 있는데 원래 유증가가 좀 더 높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이게 지금 채무로 지금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유증이 한 원래 300억 좀 380억 정도였는데 300억이 좀 안 되던가 그랬던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증가가 많이 빠져서 돈이 좀 부족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 자산의 50% 미만이 되면은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본 잠식 그쪽으로 되게 되는데 간당간당 해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저번 주인가 이제 잠깐 해봤는데 지금 돈이 좀 들어오면 50% 위로 살짝 넘어가고 그 유증 가격이 빠지면 50% 진짜 간당간당한 정도. 그러니까 200억이 들어와도 사실 그 부채가 여기가 4천억인가 뭐 그렇거든요. 지금 시총이 1000억인데 유증이 안 들어왔으면 실제로는 지금 1000억 밑으로 내려가는 시총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좀 그렇죠. 그러니까 STX가 STX 중공업이나 엔진에 비해서 좀 재무가 제일 안 좋고 매출도 되게 안 좋아요. 뭐 암바토비 영향이 큰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한데 AFC 있죠. 이제 대주주 쪽에서 돈을 수혈을 그때 할 것처럼 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증이 들어오게 되면 최대한 싼 가격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유증을 뭐 한 100억이나 200억 정도
또 한번 좀더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마린 서비스가 9월 말에 이제 끝나잖아요. 그 이라크 쪽 끝나면 그 부근에 뭔가 호재 뉴스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좀 이래저래 좀 잘 엮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분기부터 3분기부터 이제 LNG 쪽 MOU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이제 판매가 되는지는 뭐 좀 뉴스에 자세히 안 나오긴 했는데 좀 잘 되고 하면 이제 매출이 늘면서 좀 좋아질 것 같긴 해요. 중요한 건 STX 중공업이 지금 거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거기 영향을 받을 거고 최소 11월 달에 지금 돈 들어올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최대 11월 정도 예상은 그때까지는 이제 그 단기 급등이라도 한두 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LNG선 발주 전망 좋다. LNG선에 이제 밸브의 대부분이 PK 밸브, STX 자회사 거기서 많이 수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광해 광업공단 11 출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안바토비 쪽 있죠. 그 광물공사 예전에 돈 엄청 많아 먹은 그쪽 관련해서 이제 포스코 쪽은 정리를 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인가요? 거기는 정리를 했고 지금 국가에서도 정리한다고 하고 STX는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조만간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뭐 정리할 건지 아니면 뭐 투자를 할 건지 이거 정해질 수도 있어요. 조만간 아니면 내년. 네,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봐도 될 만큼 이렇게 돼 있고요. 이때 좀 빠졌는데 4,755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4,800원에서 4,500원 좀 밑에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5,000원 잘 안 가주는 거 보니까 여기 거의 저항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지루하더라도 버티면 될 것 같고 이때가 4,760 얘가 4,750 한 번 더 찍어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중 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좀 분봉으로 보면 크게 보면 근데 아직까지는 뭐 미동이 없어요. 사실 올라갈 것 같다가도 그러니까 STX 중공업이랑 엔진이 올라가는데 여기가 안 오르는 좀 특이한 아직 아니야라는 뭐 시그널을 준 것 같은 뭐 느낌이 좀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 두 종목이 빠지는데 여기는 좀 빠질 만큼 빠졌으니 일단 대기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거 좀 강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인데 이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버텨는 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예, 또 빠질 수는 있는데 급락 나와서 뭐 VI 걸린다거나 뭐 개인이 뭐 큰 손이든 누가 팔 수가 있거든요. 그때 마이너스 뭐 VI 아래로 걸린다거나 하면 저라면 좀 더 사도 되지 않나. 예, 그리고 일단 추매한 거는 지금 5,000 지금 조금씩 더 사서 이제 살 게 없어요. 이제 살 만큼 샀으니까 살 만큼 샀는데 사실 5,000원부터 좀 팔아야 되는데 웬만하면 5,100원부터 해가지고 5,400원까지 지금 매도할 거 그 지금 걸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걸어놓은 거는 정리되고 나중에 유증한 거는 한 6,100원 이후부터나 네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제가 원하는 만큼은 샀고 지금 추매를 더한 거라서 그 제가 원했던 양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올라가면 정리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윗꼬리든 크게 나오면 그때 VI 나오면 무조건 일단은 그 오버된 건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다시 윗꼬리가 워낙 자주 나오니까 이런 거 지금 STX 중급도 그렇고 요럴 때 나오면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빠졌을 때 작업을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밋밋하지만 일단은 9월 말, 11월 달 이때까지 해가지고 최대한 작업을 해서 평단도 좀 더 낮추고 수익도 좀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내년 초까지 흑전 안 되면 정리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수익 보고 나올 겁니다. 저는 거의 평단이 지금 5,500원이라서 웬만하면 손해보기 힘든 그런 가격이라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STX 중공업. 여기도 뭐 별게 없었는데 좀 올라갈 듯 하다가 STX에서 맡기니까 계속 여기 두 개는 살짝 입질입질이 오는데 STX에서 안 올라 버리니까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세 개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없었고 STX 중공업 자체로는 살짝 입질은 보였어요. 살짝.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좀 있었습니다. 그 두산 퓨어셀 이런 거 SOFC 이렇게 지금 STX 중공업 같은 경우도 2km인가 5km까지 개발이 돼 있고 2km인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5에서 10 정도 조만간 내년까지 2023년까지 상용화 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용화가 되면 30kW까지 뭐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30인가 50인가. 근데 그거는 이제 선박이나 이런 데서 쓸수 있다고 하니까 좀 살짝 길게 봐야 되는데 일단 2021년은 이제 재무가 좀안 좋게 나왔는데 작년이 다 흑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뭐좀 잠깐 뭐 마이너스 되더라도 뭐 위험은 없고 여기는 부채가 많이 줄어서 사실 뭐 걱정할 건 없어요. 돈 들어오잖아요. 11월 달에 걱정할 거 없고 일단은 뭐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차트로 보면 일단 5,600원 정도는 거의 지켜주는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증시 전체적으로 빠질 때 밀린 건데 5,600원 정도 그리고 6,000원이 살짝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5,980 그죠? 지금 거의 6,000원 부근 그다음에 5,980 그러니까 거의 5,600원, 6,000원 왔다 갔다 박스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다시 뽑아 먹으려면 뽑아 먹을 수가 있죠. 요거 이제 욕심만 좀덜 부리면 5,960이랄지 5,920이 정도 팔고 살 때는 5,500원대나 아니면 5,600원 초반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수익 보실 수는 있어요. 더 빠지면 뭐 사도 된다고 봅니다. 좀 장기로 봤을 때. 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뭐이 정도 밑에는 그냥 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혹시 또 늦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평단 여기이기 때문에 이거 매집이 다 끝났어요. 매집이 다 끝나서 그냥 냅둘 건데 아무튼 그 여기도 뭐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엔진은 뭐 특별히 볼건 없고 여기가 재무는 제일 좋은데 또뭐 이렇게 유암코가 뭐 수익 잘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엔진 같은 경우는 그 호재 하나가 나오긴 했는데 그 뭐죠? 그 3일 전인가 나왔던 걸로 하는데 그 저감 장치 같은 거좀 공해를 좀 줄여준다거나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게 있어서 그 배에다가 설치를 할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다고 하고 수주도 하나 뭐 나왔던 걸로 기억됩니다. 키스트 좀 애매한데 박스권이죠. 네, 박스권. 네, 박스권이고 엔터주 같은 경우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뭐 제작사는 이제 하반기 쪽에 올라갈 거니까 좀 저항점 요까지는 잘안올 수도 있고 한 12,000원 정도에서 16,000원 박스권인데 여기 하단이잖아요. 이 정도면 매수하실 분들은 더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분할로 해가지고 최대한 사서 가을이나 겨울 때 올라가면 정리하세요. 네, 정리하셔도 되고 저는 아마 올해 정리할 것 같아요.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 시장이 커져서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아마 전고점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가장 OTT나 이런 한국 드라마 제작사나 뭐 영화 쪽 가장 활발할 타이밍이라고 보거든요. 그 단군 이래로 그런 거는 이제 이쪽도 살짝 중장기로도 매우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뭐 배우 이태빈 씨가 이렇게 전속 체결했다고 나왔고요. 경남제약 사실 좀 올라도 되는 뉴스들도 좀잘 나오고 하는데 일단은 잘안 오르고 있죠. 레모나가 뭐 이렇게 브랜드 대상 뭐 이런 건뭐 크게 관심 없는 거고 이런 거좀 괜찮았죠. 이런 거 학술지에 올라갔다 이런 건좀 괜찮은데 별로 안 올랐어요. 그리고 클라우드에요 여기와 뭐 MOU 그린 에너지 등과 이렇게 뭐 탄소 저감용 그러니까 뭐 MS 뭐죠? MESG 네 여기에 좀 같이 좀 묻어가는 그런 걸로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만 원까지 나중에 또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근까지일 수도 있지만 요 정도 가격이면 사도 돼요. 지금 뭐 재무 좀 좋아지고 있어서 그리고 그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제가 그 뭐였죠?
요건 제가 아직 안 찾아봤는데, 요게 좀 양이 줄어들었다거나 배상률이나 뭐 이런 게 좀 줄어들었다거나 하면 회사 쪽에 뭐 좀 회사 쪽으로는 주주로서는 뭐 호재죠. 근데 아직 안 찾아봤는데 요런 게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벤트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경남제약 입장으로서는 뭐 괜찮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요 가격이면 그냥 매수해서 최소 7,000원 네, 여기 찍을 때 그냥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10,000원 정도 갈 때까지 기다리셔도 되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헬릭스미스 뭐 특허 요거 때문에 아주 살짝 올랐고요. 그 다음에 그 엔젠시스 이렇게 투약 실시 여기서 또 뭐 잘 나오면 또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잘 하겠죠. 이제는 예전에 좀 쓸데없는 짓 많이 하긴 했는데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또 잘 나오면 또 크게 급등은 나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정리를 제가 했잖아요. 해가지고 이제는 큰 미련은 없지만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잘 안 밀리는 정도까지는 또 내려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증시가 좀 올라왔는데도 빠지는 거는 뭐 지금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또 박스권 또 3만원 언제 또 뚫어줄 테니까 2만 원 초반대 이 정도는 사도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좀 애매하고 좀 더 빠지면 추매해서 좀 오르면 팔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HQ 좀 올라갈 것 같았는데 좀 빠졌어요. 사실 뭐 몇 주 없어가지고 관심은 없긴 한데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11월 12일 날 그 결정됐죠. 그것 때문에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당장은 좀 많이 빠지고 있고 요런 지금 차트랑 요런 거 보면 많이 뺄 수도 있고 급등 나올 수도 있고 뭐 요런 거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 작업하기 딱 좋은 분봉이나 이런 거 보고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1월 달이니까 어쨌든 이슈는 있거든요. 이슈고 테마주기 때문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빠지면 이게 마지막 하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매집하셔도 됩니다. 저는 안 할 건데 나중에 지금 제가 지금 돈이 다른 데 묶여 있어가지고 이제 에스텍스 쪽 좀 정리하고 현금이 있으면 다시 살 수 있어요. 이 가격이면 저는 들어갑니다. 1,500원대면 네. 요 정도 사서 나중에 올라갈 때 이제 팔 것 같긴 한데 일단 다른 종목에 좀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일단 패스할 거고요. 아무튼 뭐 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천기계 별로 수는 없고요. 화천도 뭐 지금 차트가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은 3,000원 한번 찍어줬어요. 3,000원 정확히 그죠? 그러니까 매도가 일단 한번 찍었습니다. 찍고 살짝 내려왔는데 흐름상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윤석열 총장 전 지금 후보죠. 그분 저기 피의자로 일단 들어갔잖아요. 뭐 그래서 또 뭐 언제 급등 나와도 이상하지도 않고 그죠. 뭐 또 빠지면 빠지는 거고 일단 3,000원 찍었으니까요. 좀 빠지면 다시 사서 다시 팔고 이렇게 해도 되고 좀 길게 보면 뭐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 재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빠지면 사시면 됩니다. 단기론 3,000원 그냥 찍을 때 매도 이렇게 때리시면 네 아주 속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시우 메디칼 1,300원 살짝 찍어줬는데 이렇게 이제 8일날 이렇게 나오긴 했어요. 뭐 별거 아닌데 이런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JC에셋 자산운용 0%대 원래 10%인가 들고 있었는데 그 정리를 다 했고 그 다음에 9일에 유증이 들어왔습니다. 납입 완료 들어왔어요. 1200원대 들어왔으니까 지금 가격 비슷하잖아요. 거의 좀 빠지면 사면 돼요. 왜냐면 이것보다 좀 오를 확률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두세 달 여섯 달 안에는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 혹시 더 빠지면 증시가 밀려서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고 뭐 그런 거는 이제 또 다른 변수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증시요. 그리고 그 전체 증시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을 때 차트의 평균값 저항점 이런 거 잘 보시면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일단 1,300원까지는 몇 번 간다라고 봤을 때 빠졌다가 다시 반등 보이면 사서 1,300원에 아주 짧게는 쳐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1,400, 1,500 정도 이게 또 이제 구간이 있으니까 짧게 짧게 보실 분들은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은 한 요 정도 네 한 1,500 정도
1600 이 정도 가면은 정리할 거거든요. 뭐 급등 나오면 또 즐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한번 또 크게 한번 치고 올라갈 법한 네 타이밍은 온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타이밍상 네. 현대해상 여기 현대해상을 사실 제가 조금 정리를 했는데 요 뉴스는 별로 없었고요. 현금화해서 다른 종목에 좀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건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윙이푸드 특별한 건 없었고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에서 그 전화 통화 했죠. 그래서 미중간 뭐 화해라고 해야 될지 뭐냐 7개월 만에 그 정상들 뭐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 쓸데없이 뭐 피 흘리지 말자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래도 이게 안 될 건 뻔히 아셔야 되는 게 중국은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경제권을 통해서 통화를 자기가 이제 세계 중심이 되게 하려고 하는 중국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미국은 막아야 되고 서로 이제 창과 방패 이런 식으로 계속 갈 텐데 단기로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일, 15일 날 이제 서울 온대요. 11월, 그러니까 작년 11월이니까 간만에 오는 거죠. 간만에 오는 거고 시진핑 얘기는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는 게 제가 볼 때는 내년 동계올림픽 때문에 오는 걸 수도 있고 지금 일본에서 미국이랑 러시아인가 중국인가 뭐 해가지고 또 북한 관련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북한 문제 때문에 오는 걸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오는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북한 문제나 아니면 그 다음에 좀 중국과 한국 간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우리나라만 오는 게 아니고 좀 다른 나라도 거쳐서 지금 10일부터인가 해서 이제 동남아 쪽 다 돌고 일본도 아마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아무튼 14일 15일 온대요. 그 화요일 수요일인데 중국 테마 쪽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징글징글하죠. 네, 징글징글한데 그래도 버텨서 수익을 많이 볼 예정입니다. 여기는 나중에 중국 쪽 그 테마만 터지면 이렇게 최소 1700 네, 그 다음에 2000원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정고점 넘어야 좀 정상이거든요. 그 푸드나무 쪽만 터지면 그래서 푸드나무 플러스 이슈 잘 정리 그 허가 나오고 중국 잘 되면 6000원까지 네, 좀 높나요? 근데 그래도 한 6,000원 정도까지 4,000원, 6,000원 정도까지도 봐도 될 것 같아서 좀 오래 기다린 만큼 수익은 좀 제대로 한번 뽑아보고 싶습니다. 네, 바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SM코어 이제는 좀 떨어질 때 됐나 싶은 느낌이에요. 느낌 보이시죠? 아직은 그래도 추세 살아있는데 저라면 이제 이 정도 왔을 때 좀 정리를 이제 다시 온다면 정리를 절반 정도?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좀 쉬었다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수익 주인 거 좀 정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 들고요. 11월 달 정도 되면 이제 SK 쪽에서 좀 시끌시끌해질 거라서 또 같이 또 뭐 연결될 것 같아서 급등의 확률도 꽤 있다고 봐요. 네,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도 뭐 조금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날 좋은데 좋아요. 이정재 씨 TV 광고를 한다니까 돈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코인 거래소 쪽 업비트는 뭐 잘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이렇게 돼. 그러니까 핀테크 쪽이 완전히 올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좀 배당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회사 운영이 좀 살짝 길게 보면 어쨌든 K뱅크 상장도 할 거고 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채굴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이시면 여기 위에 검은 거 찍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채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이더리움 한개 이상 채굴되면 그 이상 나온 거는 좀 정리해서 좀그 비트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페이코인을 좀 살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좀 한 몇 달 더 걸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금 사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이것저것 이벤트도 많아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고요. 차트로만 보면 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6,000원 아래는 그냥 사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프로젝트로 보시면 6,000원 아래는 그냥 줍줍줍 계속 네 월급 받으시면 남는 돈으로 계속 사셨으면 좋겠어요. 올라갈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완전 대박 날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샀던 종목들이 처음에 잘 안 오르는데 4년 5년 지나면 다 거의 한 4-5배씩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쓸데없이 너무 빨리 뭐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뭐 그래도 일단 한번 발 담궜으니까 끝까지 해봐야겠죠. 뭐 비중 좀 높일 수 있으면 높일 생각이기도 해요. 6천 초반 정도면 괜찮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다른데 좀 살짝 돈이 좀 순환이 되면 좀 이 정도 가격에 좀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 평단은 이 정도지만 네 아무튼 그랬고요. 근데 한국전력 빠지고 있는데 사도 됩니다. 이 가격 뭐 더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한국가스공사는 살짝 홀딩 정도 네 여기도 지금 호재 뉴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몇 년 보면 여기도 좀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쪽 두 개 여기는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한국전력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원 ENC 여기 특별한 건 없는데 세원 ENC 이제 어느 정도 살짝 나왔죠. 그러니까 800원대 춤에 한 번 더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절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만원 놓고 100만원을 더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시면 910원 괜찮고 아니면 910원 살짝 언더나 살짝 위쪽도 괜찮고 매수해서 950에 매도 한번 털어내도 되고 아니면 800원대 또 추매를 한번 더 해서 950원이나 아니면 1000원 넘어갈 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추매한 부분만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기다리셨다가 좀 10월 누리호 한 달 10월 말 정도니까 한 4-50일 남았는데 추석 지나면 거의 한 달 남은 거거든요. 그거 좀 기다리셨다가 테마로 좀 오를 때 파셔도 될 것 같아요. 뭐 한화 쪽이 가장 많이 오를 것 같긴 한데 또 여기도 좀 테마로는 돼 있어요. 그 분류상 그래서 좀 영향이 있을 겁니다. 결론은 동전 줄 때 사서 나중에 집회에 팔면 되겠습니다. 뭐 100% 확신한 건 아니지만 거의 뭐 그런 느낌으로 좀 보이고 있어요. 다음 삼성전자 애매하게 나오죠. 거의 78,000원 부근까지 찍어줬어요. 그죠? 77,600원. 살짝 애매한데 얘가 저항이잖아요. 그죠? 저항. 그러니까 요 밑에서 제가 볼 때는 살짝 들어올렸다가 그러니까 매수 좀 했다가 팔아버린 것 같아요. 78,000원 여기 가면 여기서 밀릴 것 같으니까 툭 털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로 아마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막 다 디테일하게 하는 사람이면 요때 사가지고 제가 그때 74,000원 정도 대충 잡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을 사서 77,000원 정도에 던졌을 수도 있어요. 78,000원부터 막힐 수 있으니까. 근데 몇 번 반복되다가 근데 결국은 이제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일 있죠. 13일 이제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 중국에 얼마나 팔렸는지가 나올 거예요. 뉴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왠지 좀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지금 그 중국에서는 화이자랑 그 화이자가 아니라 샤오미랑 화웨이 걸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애플 총 3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삼성이 거의 0%대인데 한 1% 근처만 와도 호재거든요. 왜냐면 인구가 10억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 좀 잘 풀리면 82,000원, 78,000원 또 박스권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조금 길게 보면 뭐 요까지는 당연히 올라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지루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두 개의 박스권 나눠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지루할 수 있는데 뭐 잘 버티셔야죠. 어차피 배당이 또 나와요. 9월 말에 아시죠? 여기는 분기 배당 나오기 때문에 이제 분기 배당 받으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의 또 78,000원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지 않나
밑에서 더 빠지면 전 사도 된다고 봅니다. 네, 사갖고 단기 또 배당 받으러 들어온 사람들 덕에 좀 올라가면 그 9월 10월 초에 탁 털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좀 저점이면 좋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일단 금요일날 미증시가 좀 빠졌기 때문에 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만 2천원까지 빠졌었기 때문에 7만 2천원 4천원 이 정도 부근 한 번 더 오면 그때 사서 나중에 이제 배당 중간 배당 나오는 그 타이밍 다음날이죠. 그러니까 10월 달에 그냥 탁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D-2 해서 아마 9월 말인가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네 그거 잘 보고 종토방 나가 그 보시면 네이버 종토방 보시면 다 설명돼 나오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니슨 좀 오를 것 같았는데 일단 한번 꺾였고요. 여기 이제 2025년까지 뭐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대선 공약으로 대선 후보들이 뭐 친환경 쪽도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제 두 명으로 딱 추려지면 이제 겨울쯤 되겠죠. 그러면 이제 친환경 쪽 뭐 수소부터 뭐 전기차 충전 이런 거 발표 하나 나올 때마다 급등 상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거의 테마식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잘 견디시면 뭐 수익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사실 그 매출 대비 고평가한 건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알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테마로서만 그냥 수익을 봐야 되는 거고 길게 봐서 수익을 재무제표가 좀 더 좋아지면 그때 뭐 이 정도면 이제 안정권일 수 있는데 일단은 고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가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간 거고 수익 나오면 저는 이제 다시 매도할 거예요. 네. 그리고 GS리테일 여기도 좀 수익 살짝 됐을 때 좀 팔았어요. 네, 좀 팔았는데 여기가 평당 0.7%인가 수익인데 아무튼 20% 정도 팔아가지고 현금 좀 챙겨놨습니다. 그리고 푸른기술이 11,000원대 한번 왔었는데 요 정도면 그래도 한번 건드려볼만 하긴 하거든요. 테마로 한 15,000원까지 가니까 더 빠지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N가이드 여기는 이제 만원까지 때 되면 또 올라갈 확률 높으니까 매집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증시가 여기까지 한번 빠졌었기 때문에 그 증시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상장하고 나서 빠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매출은 또 잘 나온단 말이에요. 또 여기는 또 빅데이터 기업이라서 또 때 되면 또 꽤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일단 뭐 회사 매출은 괜찮고 화천기계랑 또 연결된 거기 때문에 열심히 보고 있고요. 요 정도 그냥 9,000원 살짝 애매할 수 있는데 9,000원, 8,000원대 찍으면 사서 매집해서 만원 넘어가면 매도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도 한 마이너스 한 4-5%인가 마이너스 네 손실 중이긴 합니다. 대한전선 2,600원 정도에서 잘 못 올라가는데 전부터 보면 2,600원대에서 잘 안 올라가요. 그러다가 좀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수주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빠졌죠. 나중에 더 내려가게 되면 지금 살짝 횡보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 나오면 2,600원에서 꺾일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단기로. 그렇기 때문에 평단을 2,600원의 수익이 나는 구간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안정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급락이 또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대비해서 좀 여유자금 조금 더 놔두고 작업을 하면서 나중에 급등 혹은 뭐 3,000원 돌파 할 때 이제 매도 할 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SM라이프 여기 좀 올라가다가 이제 금요일날 엔터주주들 다 안 좋으면서 같이 내려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뭐 중국 규제나 뭐 이런 거 때문에 좀 영향을 받는데 여기는 지금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매각 이 두 개만 보면 되기 때문에 뭐 CNC가 마이너스 VI도 뜨긴 떴더라고요.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아무튼 그런 게 있긴 한데 중요하진 않고 여기는 평단이 3,000 아래면 괜찮아요. 그냥 요즘 묵혀놨다가 급등 한번 나올 때 테마로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YG 플러스 여기 살짝 아쉬운데
아, 지금 증시만 좀 좋았으면 여기서 지금 거의 8,000원 부근에서 8,000원 여기 좀더 올라갔을 수도 있거든요. 8,000 대략 8,000원에서 8,600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 증시 때문에 밀렸다가 목요일 날좀 힘줬죠. 힘줬는데 금요일 날도 시작 괜찮았다가 그 엔터주들 다 밀어버렸어요. 그 검은 머리 외국인 같은 어로 추정되는 분들이 다 밀어버려서 이제 동시에 같이 빠졌고 계속 빠지다가 또 오후 되면서 좀 올라와서 그나마 7,400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리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굿즈 판매는 전 세계 아이돌로 봤을 때도 거의 탑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뭐 동남아 쪽부터 해서 이런 데 인기가 많아요. 엄청 인기 많아요. 저 해외에서도 뭐 은근 저기 또 남미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그 미국 쪽은 잘 모르겠고요. 근데 그 뮤직비디오를 제가 봤는데 좀 빨리 봤는데 조회수도 꽤잘 나오는 편이고요. 지금쯤이면 한 8천 남뷰에서 한 1억 월요일까지는 1억 넘을 것 같거든요. 나온 지한 이틀 만에 그 정도면 빌보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굿즈를 금요일 날 오후 4시부터 이제 팔았는데 제가 봤는데 이제 아까 전체적인 설명할 때도 했지만 10월 말에 그 머천다이즈 굿즈 판매 그 예약 기간이 끝나요. 그래서 11월부터 아마 일괄 배송 되지 않을까. 그럼 매출이 돈을 먼저 받긴 할 텐데 예약이니까 예약이고 그 제작하는 업체에 바로 지급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매출은 4분기 정도 잡힐 것 같아요.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 매출은 잘 나올 것 같고요. 여기 지금 그래도 좀 웬만큼 살아나고는 거든요. 내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또 매출도 늘 수도 있어서 일단 좀 길게 보면 만 원까지도 저는 이제 갈 거라고는 보는데 조금 길게 보면 일단은 8,000원대, 8,600원 여기가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니까 당장은 길게는 생각 안 하고 있고요. 8,000원대 좀 정리하고 8,600원대 전량 매도하는 거 일단 목표로는 잡고 있습니다. 증시 월요일에 좀안 좋을 것 같으니까 또 밀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정도 그 중국 그 왕이 올 때랑 그 다음에 빌보드 순위 좀 아마 싱글이 좀 높아야 돼요. 싱글로 좀 많이 올라가면 급등 혹은 VI 올리면서 한 8,000원 부근이나 8,500원 근처까지 갈 겁니다. 그때 일단은 정리할 예정이에요. 네. 펄어비스. 이 중국 쪽 이슈 때문에 엄청 빠졌었는데 다시 좀 치고 왔는데 이 정도면 이제 사도 괜찮은 가격이고 이쪽 보시죠. 고점 내려갔다가 내려가서 저항. 저항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많이 했죠. 그러니까 들어올려고 이 정도면 싼데 하고 이제 많이 샀다는 거예요. 더 빠지면 그러니까 여기 선 아래로는 1년 정도 잡으면 저는 수익 볼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도깨비 때문에 이슈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NC가 지금 9월 말인가 그때 리니지 W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니지가 매출은 잘 나오는데 지금 이미지가 안 좋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반사이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 중국에서 이제 판호개방을 이제 신작 게임 출시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가 지금 검은 사막 이쪽이 중국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내년까지 보면 요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 좀 빠질 수도 있죠. 또 나중에 또 중국도 뭐 문제 생기고 저쪽에서 요만큼 내려오면. 더 기회가 올수 있으니까 일단 요 정도 잡으면 될것 같아요. 완전 바닥 정도는 55,000원. 그래서 요 정도 8만 원에서 한 6만 원 사이 요 정도로 1년 정도 잡고 꾸준히 좀 저점에 잘 붙어서 사시면 내년 도깨비 아마 터질 때쯤 이슈화 돼서 거의 뭐 출시 이제 한다고 하면 막 두세 달 남으면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거 요런 식으로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그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곧 정리할 예정이고 여기도 대한대본도 이렇게 자세히는 안 보고 있고요. 한국 화본 여기 넘어갔고 포스코 좀 괜찮죠? 네. 여기가 그러니까 내년 동계 올림픽이랑 그다음에 하계하는 아시안 게임 이때까지는 좀 수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노란풍선도 한 12,000원 정도 오면 좀 사서 19,000원 정도? 나중에 좀, 코로나 좀 괜찮아지면, 그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으니까, 20,000원까지. 그때 한번 노리셔도 될것 같고, 이 아이디는 제가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정리를 해버렸고, 유상증자 한다는데,
돈 없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정리했고, 루멘스도 제가 지금 사서 1300 초반에 그 수익 한 1.5%인가 2%대 그냥 정리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좀 잘 팔아가지고 좀 빠졌는데, 여기는 루멘스는 다시 안 살 것 같고, EID는 안 살 확률 꽤 높고, 노랑풍선은 좀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봐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컬러레이 같은 경우 이제 중국 관련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교육주들 쪽 다른 데는 좀 잘 올라가긴 하던데 YBM은 좀 조용합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K조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와서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중공업이나 이런 데도 좀 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문제는 없었고 이슈는 없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내년 지나면 매출이 좀 많이 좋아질 거라서 여기도 지금 상태가 좀 안 좋긴 한데 그때 이후면 좀 여기도 좀 빛을 바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미코도 이제 수소 쪽이니까 좋아지겠죠. 여기도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중공업이랑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고, 하이브가 좀 많이 빠졌었다가 올라갔는데 25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네, 전 사도 된다고 봅니다. 25만원 매우 좋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위버스 들어가 봤는데 제가 깔아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아티스트들은 많은데 뭐 제가 보기에 그렇게 재밌진 않더라고요. 좀 보는 즐거움은 생각보다 좀 적긴 했고, 이제 팬들끼리 그 뭐 이렇게 뭐랄까요, 방명록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내리는 그 뭐 인스타그램 느낌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제가 뭐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조금 더 다양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올 겨울부터 해서 엄청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이제 SK 쪽 있고요. 그다음 스튜디오 드래곤도 뭐 지금 가격 괜찮으니까 좀 더 사도 된다고 보고요. 자화전자는 요즘에 좀 매우 좋죠. 네, 좀 올랐기 때문에 사긴 좀 그렇고, 넥슨 GT 만원 아래 만원 초반 정도면, 그리고 이제 e스포츠 내년 중국에서 게임 나가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 펍지 어디죠? 그쪽 상장에는 크래프톤 그때 좀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몇 개 있던데 그 롤도 있고 배틀그라운드도 있고 몇 개 스트리트 파이트 파이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철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뭐 그런 거 참고하시면 게임주들 그때 좀 탄력 나올 수도 있어요. JST나 좀 뭐 살짝 올랐고, 여기는 15달러 또 찍고 내려왔죠. 네, 16, 7 요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 영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빠져서 같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